오늘 어떤 간증 4296의 주제는 기도는 호흡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마귀 사탄은 성도와 하나님의 기도 영적 통로인 기도를 폐파하고 방해치며 성도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칩니다. 그래서 온갖 방해를 치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할 때는 마귀 사탄의 공중 권세 잡는 마귀 사탄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중간에서 잡혀가지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기간을 늦추기도 하고 방해를 치어서 공중 권세 잡는 마귀 사탄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많이 지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 사탄이 뜻하지 않는 기도로서는 방언 기도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도행전에서도 그러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방언으로 말을 하고 성령이 임하자 방언으로 말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방언으로 말하면은 공중 권세 잡는 마귀 사탄이 그 기도를 중간에 가로채질 못해요. 뭐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공중 권세 잡는 마귀 사탄이 중간에서 가로채서 많이 늦추고 시간을 늦추는 그런 지체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직통전화인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방언 기도는 마귀 사탄이 득타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과 성도들의 직통 전화이니까 직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뭐 누워서나 걸어갈 때나 앉아있거나 뭐 일할 때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기 찬송은 또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는 저는 운전할 때 많이 찬송을 불러요. 이 남쪽 끝에서 서울 집까지 이렇게 운전해 갈 때는 한 5시간, 우리는 속도를 빨리 하지 않으니까 한 5시간씩을 운전하고 가는데 너무 시간이 아깝고 또 중간 휴게소에 쉬면서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너무 기도가 시간을 많이 뺐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면서 서울까지 도착할 때까지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멀쩡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기도가 날마다 드리던 기도가 부족해지거나 또는 빼먹게 되거나 뭐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좀 느슨해지거나 그랬을 때는 당장 고통이 오죠. 영적인 통로가 열려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던 사람이 그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면 굉장히 자기 영적으로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당장 마귀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죠. 그래서 기도는 그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방어하는 그런 큰 울타리 같은 역할도 하고 또 마귀 사탄을 죽일 수 있는 권세도 갖고 있죠. 마귀 사탄이 득타지 못하게 하는 게 기도의 능력이고 권능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런 류의 강한 기적은 바로 기도 외에는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 기도는 성도들 큰 능력이 되고 마귀 사탄에게 공격 무기이면서 죽이는 권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 기도가 많이 쌓인 사람에게는 마귀 사탄이 두려워하면서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마귀 사탄을 내쫓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종류와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먼저 또 기도의 종류를 한번 본다면, 그냥 어떤 성도들은 뭐 종일 자기 자신의 뭐 저 복을 주시라고 계속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도 잘 되게, 물론 그런 거 다 중요해요. 모든 기도가 다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만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을 찬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중기 찬양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지내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아주 금방 응답해 주십니다. 뭐 우리 자식이 아픈데 이거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은 돈을 더 많이 벌게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아프니 여기 낫게 해주세요. 다 기도의 제목인 게 분명한데, 어떤 사람은 다른 그 뭐 자기 집안의 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보다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리도 없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 집은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종이 찬양받으소서. 지금까지 이 정도만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종이 찬양받으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도 종류에도 찬양을 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또 그 나라의 의를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또 기도가 있어요. 주님 참 하나님 나라가 많이 무너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많이 이렇게 간통에 저지르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너무 가슴을 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을 또 기뻐하시게 하죠. 그냥 자기 밥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피폐되고 많이 그 본래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많이 세상에 타락되고 이렇게 이단으로 몰아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그 교회가 저기 초대 아시아 뭐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킴으로 인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됐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집에 뭐 이렇게 뭐 저기 이런 일이 있으니 뭐 도와주세요, 뭐 어쩌니 도와주세요. 물론 그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주님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수출도 안 되고 지금 경제가 많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 여야가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저기 배가 출항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복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도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큰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너무나 안 됐어요. 남편은 죽었는데 혼자서 자식을 이렇게 몇을 이렇게 키우는데 하는 것마다 이렇게 힘들고 그러니 주님 그 집에 참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아픈 자녀도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을 때 놀랍게도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고요. 내 자신의 기도보다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의 기도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즉각 응답하신 걸 봤어요. 참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소문을 내가지고 그냥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이제 뭐 기도 부탁을 하고 초신자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사람들이 경기도에 있으면 내 차로 그 사람을 싣고 경기도에 자기 가족이 있는 대로 이제 아직 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돌아오고 참 그렇게 많이 뭐 또 내가 저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또 들으시고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일고 뭐 죽는다 했던 사람이 말기 암 환자가 그냥 낫고 이러니까 나는 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쓴 커피 한 잔을 난 받은 적이 없었어요. 전부 다 내 사비를 틀어서 그냥 그 모고까지 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다 이거 했지. 그렇게 기도해서 치유되고 난 다음에 커피 한 잔도 마시는 거 거부하고 내 스스로도 거부하고 또 내가 기도했던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저기 자기가 이렇게 그 애기 머리통만큼 무릎이 깨져가지고 걷지도 못하던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기도하라 해서 기도를 낫게 해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만나더니 막 손을 잡고 막 반가워하면서 자기 남편이 17년간 누워있다고 자기 남편도 이렇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이렇게 자기 남편이 기도를 받고 나서 나와가지고 이제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한다고 17년 동안 누워있다가 가정이 엉망이었는데 그래도 이 하천부지에다 도지에다가 깨를 심었다고 깨를 심어서 한 대빠 갖고 와서는 뭐 드릴 건 없고 이거 내가 농사진 건데 이거 드린다고 그래서 내가 그것도 당신 마음만 받겠다. 그 대신 그건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 못 받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멀쩡하니 나를 쳐다보니 그때 평신도인데 권사님은 진짜 믿음이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서 그 참 검정깨 한 대 가져와서 도로 내가 퇴짜 돌려보내면서 그 사람한테 받은 선물이 권사님은 진짜 믿음이시네요. 그렇게 평신도인 나한테 다 권사님으로 착각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랬기 때문에 나한테 계속 능력을 주시고 많은 권세를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기도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또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 또 그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남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내 자신의 문제를 놓고 드리는 기도 그리고 또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기도도 있어요. 그 사람 기도하지 말라. 나는 여러 번 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기도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하지 말라는 사람을 나는 그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내 등 뒤에다 칼을 꽂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다음에 네 기도해 주면 저기 보따리 내놓으라 할 것이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 신학 때 어떤 동기인데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우리 기도를 해주지 말라고. 근데 많은 혜택을 받고 자기 것이 끝나면은 자기 뭐 가족 자식들 기도 끝나면 친정 엄마 안 그러면 또 시어머니 사돈네 팔촌까지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 자기는 이제 기도 자체를 이제 안 하고 이게 이제 남한테 남이 뭐 해놓은 거 따먹는 것이 편안하겠죠. 자기가 어디 가서 그 산기도 가고 뭐 그렇게 긴 시간을 기도해 한 것보다 남이 다 해놓은 거 이렇게 얻어먹는 게 편하다게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린 걸 내가 해가지고 결과는 그렇게 됐던 기회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지 말은 기도 절대 안 해요. 그렇게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또 이제 시간에 따라서 달라요 기도도.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데 그 기도에도 기도 종류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 인류를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종류가 있고 또 시간에 새벽에 4시 일어나서 첫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거룩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100% 받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100% 맞아요. 마귀 사탄이 새벽 4시 시간에는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철야에 드리는 기도는 마귀 사탄이 귀신이 막 이게 극성을 부리는 기도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기도를 하면은 영적 능력이 강해져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 사탄을 죽이는 권세가 새벽에 드리는 철야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권세가 많아지죠. 철야 예배를 많이 한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 치유의 은사가 강력해요. 그리고 이제 장소가 또 있어요. 장소는
지금 1부를 지금 끝내고 잠시 후에 2부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